관계는 어린이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데 뭐라고 해야 하나? 기타. 기타로 할게. 기타요? 네. 아니면 연인으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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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지훈이는 혼자서도 잘해요. 자 이제 가시죠. 얼마나 같이 일하셨어요? 6개월? 5개월. 네, 그래서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. 아, 정말요? 네, 정말 솔직하게 저 성격이 너무 순둥이었고. 아, 그래요? 네, 그래서 실제로 어떤지 궁금한 거예요. 그러니까 엄청 사람 좋아하고 잘 어울리는데 웬만해서 트러블을 안 만드는 스타일이거든요. 아, 예, 맞습니다. 약간은 좀 스트레스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그거를 되게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크게 예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크게 막 튀지도 않고 좀 잘 무난하게 가는. 그래서 여기에서 잘 버티시면은 굉장히 롱런 탈 수 있는. 아 정말요? 그런 감사합니다. 자, 예대적인 성격 어떤 것 같아요? 아 너무 좋죠. 똑같은 말. 아니야. 아 진짜로. 아 네, 되게 잘 받아주시고. 네. 너무 착해서 봤죠. 맞아요. 되게 좀 섬세하고 부드럽게,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좀 꼼꼼하게 잘 챙기는데 대신에. 칭찬을 좀 많이 해주세요. 아, 뭔가를 열심히 챙겼잖아요. 야, 나는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에요. 근데 갔어. 내 반응이 없는 거야. 약간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. 그래서 아 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챙겨준 게 나 너무 요긴하게 잘 쓰였다. 어제 요래요래 해준 게 너무 좋았다. 이런 식으로 표현을 명확하게 해주면 더 힘이 나서 이렇게 잘해요. 아, 네.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? 안 될 거야 라는 어떤 이런 식의 두려움은 네, 맞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게 두 분이 좀 많이 달라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해요. 굉장히 밝은 느낌이 강하고 그냥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는 그런 성향이라면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나가고 다 내가 주어진 일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. 근데 그렇게 너무 지그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원래 여기가 커플들이 오시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서로 어떻게 맞춰서 감사합니다. 왜 긴장되는 거지? 오케이. 이 테스트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몰랐던 저희 매니저님의 성향도 알게 돼가지고 좀 좋았습니다. 그래도 좀 더 친해져가지고 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매니저님. 저도 지은이 몰랐던 지은이의 성향을 좀 더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이런 테스트를 뭐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.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고 몰랐던 걸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은 테스트인 것 같아요.
참 좋은 사람이야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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